이렇게 몽마가렛하고 칼란디바하고 이런 것들이 빈도 목수국이 삽목한 게 있고 이 다할리아 삽목한 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아주 구릉국화도 이렇게 삽목해서 있고 이거는 뭐지? 구절초도 삽목해서 이렇게 꽃봉오리 맺고 있어요. 여기 아주 재밌는 공간입니다. 그럼 제가 오늘 목마가렛이랑 다 이제 겨울 준비로 화분에 옮길 거예요. 아이고, 이게 삽목한 건데 이렇게 뿌리는 별로 없네. 이거 가지 싹 쳐가지고 제가 옮길 거예요. 어머, 여기 제라늄도 여기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게 살아있네요. 아우, 얘네들 다 가지치기 해야겠다. 아유, 여기 라임라이트라고 돼있네. 칼란디바, 이것도 칼란디바도 가져가야 되고. 이것 좀 보세요. 나무가 되려고 그래요. 이거 여기 삽목한 잠깐 거라. 놔야겠다. 이건 삽목기는 아니네요. 아, 그래요? 네, 목대가 어쩐지 굵은 걸 뿌리가. 보니. 이제 알것 같아요? 네, 뿌리가 크잖아요. 어우, 이것 좀 보세요. 이거 다 어떻게, 어디다 심죠? 이것 좀 보세요. 제가 몇 개만 영상에 올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어우. 제라늄도 여기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꽂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. 죽지도 않고 세상에. 뿌리 몇 가닥 없는데요. 아니 그래도 이게 다잘 살아 있잖아요. 이거 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심고 가지치기를 해볼게요. 갑시다. 네. 제가 가지치기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뿌리는 약하고. 그다음에요, 제가 이 똥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, 여기 이렇게 싹둑 다 자를 거예요. 이게 좀 지금 우스워 보여도 여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지금 뿌리 상태가 이렇잖아요. 그래서 영양분을 또 뿌리를 내리고 올리려면 얘도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. 예쁘게 네 가지 모두 분갈이 한 영상을 오늘 찍었습니다. 됐어? 예뻐? 이렇게 노지에 있던 가랑코에랑 칼란디바 모두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. 얘들은 월동을 못하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둥근 화분에는요, 가지 나온 거 삽목도 하고, 또 크지 않은 애들 다 이렇게 모아서 심었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